안녕하세요, 당진아재입니다. 요거 부품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요거는 전동 킥보드나 드론, 뭐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나 이렇게 우리처럼 다이족 있죠. 전기 전동 제품 가지고 놀거나 전기 회로 제품 가지고 노시는 분들이 배터리 테스트 할 때가 있어요. 킥보드가 이제 빠꾸만 것이 오거나 아니면 특이한 것이 왔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기를 빼서 이 킥보드에 전기를 빼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때, 그럴 때에서 쓰는 겁니다. 자, 어떤 구성품으로 되어 있냐면 잭이죠. 전기를 인가할 수 있는 잭입니다. 자, 테스트 잭입니다. XT60으로 일단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. XT60으로 일단 하나가 되어 있고요. 자, 보여드리면 XT60으로 이쪽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. XT60 암컷으로 시작합니다. 암컷으로 XT60 암컷으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XT60의 그 수컷으로 시작하죠. 수컷으로 끝나죠. 그럼 XT60을 암컷을 꼽아 수컷으로 쓸 수 있고, 근데 수컷을 꼽아서 전기가 들어가겠죠. 그럼 암컷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. 어차피 다 연결되기 때문에 XT90에 수컷을 써서 XT60에 암컷으로 만들 수 있고, XT60에 암컷을 XT90 여기를 꼽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커넥터로 바꿔서 이쪽으로 전기를 인가를 시키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여러 종류의 잭으로. 집게도 있습니다. 집게도 있어서 이 집게로 뭐 라이트를 테스트한다든가 뭔가 다른 부분의 전기를 12V나 5V, 24V, 36V, 48V로 인가를 시킨다든가, 아니면 이 중국발이 이상한 하네스 커넥터 있잖아요. 2.8짜리 요런 거 동그란 둥근 핀, 안으로 둥근 핀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둥근 핀으로 되어 있는 우리 튜닝할 때 쓰는 이런 잭들 있죠. 이런 잭들을 꽂아가지고 전기를 인가할 때 또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딘잭, 이 작은 거, 이거 무슨 잭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꾸마고 작은 잭이 있어요. 사각잭 이렇게 되어 있는 JST1 쪽, 2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꼽아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요거와 비슷한데, 아까 방금 흰색 잭과 비슷한데 여기 수컷으로 해서 잭이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잭, 요런 또 잭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까만색 하네스 커넥터 비슷하게 생긴 또 잭이 나와 있습니다. 잭이 나와 있습니다. 잭, 자기 잭하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. 자기가 잘 쓰는데, 요거는 XT T 단자라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배터리 테스트하거나 할 때 쓰는 T 단자인데, 케이블 빼면 이게 빨리 부딪힐까봐 이렇게 케이블로 마감을 쳐놨네요. 깔끔하게 T단자이기 때문에 XT60으로 해서 T단자로 해가지고 테스트하거나 뭐 이랬을 때, T단자로 꼽았을 때 XT60으로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,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전기 쪽 이제 튜닝 바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잭을 잘 모릅니다, 다. 근데 이런 잭들 아시죠? 이게 몇 암페아? 120암페아인가? 하여튼 좀 세게 암페아를 하는 둥근 요 잭입니다. 내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, 저번에 자주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건 조금 앞에 건들리면 약간 충전기 쪽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, 이건 무슨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제가 나중에 여기다 위험하니까 전기 테이프를 줄줄 말아서 쓸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XT60을 쓰든지 아니면 XT90을 꽂아 쓰든지, 꽂아서 60을 쓰든지, 60 암수컷을 다 쓸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. 그래서 꼽아서 테스트할 때 쓰고, 집게로도 뭐 라이트 같은 거 뭐 들어온지 불 들어온지 테스트하고, 중국산 T단자가 들어왔을 때 이거 아예 배터리 꽂아가지고 XT60 배터리 꽂아가지고 테스트해서 킥보드를 한번 돌려본다든가, 그 다음에 요런 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겠지만 뭐 자전거 쪽에 있으면 꽂아서 테스트를 해본다든가, 자전거 기열도 있고 있으니까 빠꾸만 잭이 왔을 때 그냥 또 어떻게 하나 있으면 그냥 상황에 맞게 또 쓸 수가 있고, 가지고 놀 수가 있고, 또 약간 이렇게 납땜을 해가지고 조금 바꿔서 쓸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여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문어발 테스트식으로 XT60에서 문어발 테스트식으로 이렇게 분기가 돼서 나온 전선입니다. 뭐 테스트하거나 이런 거 뭐 DC 서플라이 꼽아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꼽아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나 전자 쪽에 만지시는 분들이 쓰시면 되게 유용한 잭입니다. 수리할 때도 좀 쓸 수 있고, 그런 잭인 것 같습니다. XT60 문어발 테스트 케이블입니다. 당진아재였습니다.